안녕, 난 사라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오늘은 크랙젤 네일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크랙젤이 손톱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줄게. 사라와 함께 시작해 볼까? 먼저 에칭이 되어 있는 손톱에 베이스 젤을 바를 거야. 베이스 젤이 잘 밀착될 수 있도록 문지르듯 발라준 뒤 30초 큐어링 해줘. 제일 먼저 보여줄 디자인은 베이스 컬러로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신비네일 흰색 젤을 바를 거야. 프리엣지까지 꼼꼼하게 발라줘야 해. 다 바르면 30초 큐어링 해줘. 선명한 발색을 위해 흰색 젤을 한 번 더 바를 거야. 귀찮아도 꼭 발라줘. 그 다음 30초 큐어링, 알지? 큐어링이 끝났다면 신비네일 빨간색 크랙젤을 손톱 전체에 발라줄 거야. 크랙젤의 경우 큐어링 하기 전에 1분에서 2분 자연건조 시켜줘야 돼. 자, 봐봐. 변한다. 변한다. 우와, 변했다. 어때? 신기하지?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컬러 위에서는 오밀조밀한 크랙 디자인을 완성시킬 수 있어. 자연건조 후 큐어링까지 다 했다면 탑젤을 발라줘. 마찬가지로 30초 큐어링 해주면 돼. 탑젤까지 큐어링이 끝났다면 젤 클렌저를 이용해 미경화 젤을 닦아내줘. 이렇게 해서 정말 쉽고 간단한 첫 번째 크랙젤 아트가 완성됐어. 어때? 정말 매력있지? 두 번째 아트를 시작해 볼까? 가장 먼저 베이스 젤을 바르고 30초 큐어링 해줘. 두 번째 아트의 베이스 컬러는 미경화 젤이 남는 신비네일 글리터 컬러를 발라줄 거야. 전체 풀코트 한 뒤 마찬가지로 30초 큐어링! 발색을 위해 투코트 해줘야 되는 거 알지? 한 번 더 꼼꼼하게 바르고 30초 큐어링 부탁해. 큐어링이 끝났다면 신비네일 빨간색 크랙젤을 발라줄 거야. 손톱에 전체적으로 발라준 뒤 첫 번째 아트처럼 1분에서 2분 자연건조 시켜줘야 돼. 그 다음 LED 램프 30초, UV 램프 1분 큐어링 부탁해. 자, 변한다. 변한다. 어때? 첫 번째 아트랑 느낌이 다르지? 이렇게 미경화 젤이 남는 컬러 위에서는 큼직큼직한 크랙 디자인을 완성시킬 수 있어. 이제 탑젤을 바르고 30초 큐어링 해줘. 만약 갖고 있는 탑젤이 묽은 타입이라 얇게 발린다면 완벽한 커버를 위해 탑젤을 한 번 더 발라주면 돼. 마지막으로 젤 클렌저를 이용해 미경화 젤을 닦아내주면 완성이야. 이렇게 큼직큼직한 크랙은 발에도 잘 어울려. 왼쪽에 있는 게 첫 번째로 했던 아트고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완성한 아트야. 두 가지 아트 팁의 크랙 느낌이 다르지? 자, 이제 세 번째 아트를 시작해 볼까? 제일 먼저 베이스 젤 발라주는 거 알지? 꼼꼼하게 바르고 30초 큐어링 해줘.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신비네일 컬러들을 이용해 알록달록한 무늬를 그려줄 거야. 사라는 연두색, 핑크색, 오렌지색, 노란색을 사용해봤어. 무늬가 다 그려지면 30초 큐어링 해줘. 큐어링이 끝났다면 미경화 젤이 남는 신비네일 글리터 컬러를 이용해 드문드문 발라주고 30초 큐어링 부탁해. 큐어링이 끝났다면 검정색 크랙젤을 발라줄 거야. 손톱 전체에 발라주고 1분에서 2분 자연건조 후 큐어링 해주는 거 알지? 자연건조는 크랙젤이 발린 두께에 따라 건조되는 시간 차이가 있어. 우와! 또 변했다! 크랙젤의 큐어링이 끝났다면 젤의 광택과 보호를 위해 탑젤을 바르고 30초 큐어링 해줘. 큐어링이 끝났다면 젤 클렌저를 이용해 미경화 젤을 닦아주면 완성이야. 이 가운데에 있는 팁이 방금 완성한 아트 팁이고
이 왼쪽에 있는 팁은 미경화 젤이 남는 글리터 컬러를 사용하지 않은 팁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트 팁은 미경화 젤이 남는 글리터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라준 거야. 미경화 젤에 따라 크랙 모양이 다른 게 보이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아트를 시작해보자. 먼저 베이스 젤을 바르고 30초 큐어링! 이번에는 미경화 젤이 남는 신비네일 글리터 컬러를 베이스 컬러로 발라줄 거야.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바르고 또 30초 큐어링! 발색을 위해 한 번 더 바르고 LED 램프에 30초 큐어링 또 부탁해. 이번에는 스펀지를 이용해 볼 거야. 스펀지에 갈색 크랙 젤과 남색 크랙 젤을 위아래로 발라주면 돼. 잘 발라준 다음에는 팔레트에 톡톡 두드려서 컬러를 믹스시켜주고 그 다음 손톱에 찍어주면 돼. 마찬가지로 1분에서 2분 자연건조 후 LED 램프에 30초 큐어링 해줘. 크랙 젤이 얇게 발리면 작은 크랙이 완성되고 크랙 젤이 두껍게 발리면 큼직한 크랙이 완성되는데 사라는 스펀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작은 크랙이 완성됐어. 어때? 예쁘지? 큐어링이 끝났다면 크랙 젤의 경계선 부분에 라인 스티커를 붙여줄 거야. 크랙 젤은 미경화 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스티커를 바로 붙여줄 수 있어. 스티커를 꼼꼼하게 눌러 붙여줬다면 전체적으로 탑젤을 바르고 30초 큐어링 해줘. 큐어링이 끝나면 젤 클렌저를 이용해 미경화 젤을 닦아주면 완성이야. 사라처럼 여러 가지 컬러를 이용해 응용해 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신비네일 크랙 젤을 이용한 크랙 젤 아트가 완성됐어. 우린 다음에 또 만나. 안녕!